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최근에 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생기고 하다 보니 또 방산주들을 또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또 한국항공운주도 포함되겠죠. 자, 오늘 좀 주가 흐름과 함께 어떻게 분석 좀 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방산주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수출 이벤트가 좀 굉장히 좀 큰 게 있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LIG 넥스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재정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규모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 쪽은 또 국가가 어느 쪽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렇죠. 그 부분에서 내수적으로는 이제 견조하게 성장세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어주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산업 성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요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성장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긍정적인 실적 이벤트에다가 이제 북한의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죠. 다시 한번 핵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산주 쪽으로 좀 관심도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과거부터 방산주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지수에 굉장히 좀 낙폭이 컸고 뚜렷한 좀 이런 섹터가 없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좀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벤트로 특히나 좀 이벤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첨단 무기하면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K 무기가 그 가성비가 좋은 모양이에요. 그렇죠. 뭐 가성비 쪽도 그렇고요. 뭐 천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대공 미사일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탱크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. 국방력이 굉장히 좀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가 기술력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뭐 과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뭐 쏟다 그러면 또 그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네.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죠. 그렇죠.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포만사도 너무 학습돼 있는 느낌이 있죠. 네,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전에는 그런 이제 포만 쏘게 됐을 때 좀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좀 반짝반짝 상승하고 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기여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. 최근에 또 수급형 시장이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이 단발 이벤트라고 하게 됐을 때는 좀 빠르게 상승하고 좀 끝날 이벤트가 있고 지금 북한과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어떻게 좀 대립을 하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좀 변동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